상가몽땅 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합니다. 분양 상가가 향후에 제대로 임대가 맞추어질지, 매매 상가를 매수해도 정말 괜찮은지, 이 신도시 상업지역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될지, 과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상가를 투자하고 업종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지, 상가몽땅 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하고 답사를 갑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채원철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역시 그 상가중개실무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것, 중개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자유업종과 자유업종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비자유업종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이 자유업종인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용도와 세부용도에 대해서 앞에 영상에서 우리 개념을 좀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세부용도는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요 앞에 영상에서 없던 거 건축물리장 하나를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축물리장 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주용도, 여기에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층마다 1종 근생, 뭐 1종 근생 어쩌고 쭉 나와 있고, 4층, 5층, 6층, 7층 여기에 보았더니 운동시설 가로 열고 수영장, 교육연구시설 가로 열고 학원, 운동시설 뭐 놀이방, 교육연구시설 학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뭐 이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판매시설에 뭐 상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여기 앞에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주용도입니다. 우리 29개 건축법 공부할 때 봤던 거.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수영장, 학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 그리고 골프연습장, 학원, 여기 뭐 상점 밑에 잘 안 보이시지만 체력단련장, 얘네들이 세부용도입니다. 세부용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업종을 우리가 신규로 임대를 맞추어서 임대 입점시킬 때 이 주용도하고 들어가는 업종은 세부용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업종하고 일치가 돼야지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중개할 수 있다.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같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허가 신고 기재 변경. 건축물리장도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를 조금 슬라이드로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슬라이드 쇼로 가서, 그래서 슬라이드 쇼 됐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좀 커졌나요? 네, 좀 커졌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변동 내용 및 원인이 되어 있고 빨갛게 표시 변경.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골프 연습장이 어떻게 운동시설 골프 연습장으로, 즉 2종 근생이 뭘로? 운동시설로. 그럼 이거는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용도 변경에 해당되겠죠. 표시 변경이 아니고 용도 변경입니다.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골프연습장은 세부용도는 그대로 있고요. 또 이쪽에 용도 변경을 봤더니 판매시설 뭘로 바뀌었어요? 1종 근생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네요. 역시 판매시설 1종 근생, 판매시설 2종 근생으로 여기 화살표 있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 건축물리장에 기재되어 있네요. 자, 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볼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리장 그 건물의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1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었는데 뭘로 바꿨다?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이거는 기재 변경을 했네요.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그 다음에 301호에 303호는 1종 근생 의원을 제2종 근생 체력단련장으로 역시 기재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이미 용도 변경, 기재 변경들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가를 중개를 할 때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용도와 세부용도 일치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내용은 제가 PPT로 편집을 했지만 이 상가중개실무 바이블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앞에 거 저번 영상을 살짝 복습하고 사례 건축물 대장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냐면 뭐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비자유업종하고 자유업종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있다. 그리고 그 세부용도는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종이라고 표현한다. 이 업종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비자유업종하고 뭘로 자유업종, 즉 세부용도 업종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개념을 잡고 우리가 중개할 때, 상가 중개할 때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단, 여기에서 우리가 비자유업종하고 자유업종이란 이 용어 자체는 법률상 명칭이 아니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10년, 15년 이상 오랫동안 현장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우리 공인 중에서 공부할 때 이런 용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법에도 없고요. 그러나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비자유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 그 다음에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업종을 뭐라고 얘기한다? 비자유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뭘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중개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사전 실무 교육, 그 다음에 뭐 공제부문에 가입한다든지 절차 밟아야 되겠죠. 일단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 구청 시청 가서 뭘 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 그러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며칠 정도 있다가. 그걸 갖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우리 중개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증 개시, 사업자 등록증을 개시를 하고 중개업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등록업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허가는 뭐냐? 이제 말씀드리지만 등록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자유업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유업종은 뭐냐? 자,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X야?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등록증 발급 받을 필요 없고 신고증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어디 상가에서 내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받는 업종을 자유업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현장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세부용도는 건축법상 표현되는 이 세부용도는 현장에서는 그냥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업종은 비자유와 자유업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비자유업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진 못하지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등록해야 되는 업종,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 그래서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세 가지를 비자유업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개업은 창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점포를 알아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그 전에 무조건 사전 실무 교육 받아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공제, 보험. 그리고 나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로? 구청시청 가서 등록 신청한 다음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등록증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어디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등록업종이 우리 중개업입니다. 자유업종은 어떤 거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러한 절차가. 이게 필요 없다. 어떤 경우? 내가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자유업종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바로 갑니다. 구청시청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뭐라고 한다? 자유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거의 대부분 자유업종입니다. 즉, 허가 등록 신고 필요 없습니다. 구청시청 갈, 구청이나 시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어디로 간다?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 발급받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완제품, 완성된 제품을 DP만 하고, DP만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소매점들.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와닿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자유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업종은 구청, 시청 가지 않고 등록신고 허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면 어떻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도 발급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자유업종이다. 완제품 판매는 대부분의 소매점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완제품, 의류, 완성된 거 갖다 놓고 팔죠. 화장품, 완성된 거 갖다 놓고 팔죠. 가방, 신발, 슈퍼나 편의점, 문구, 펜시, 자동차 대리점도 DP만 하고, 자동차가 다 완성된 걸 DP만 하고 판매하니까 거기도 자유업종입니다. 펜시, 꽃집, 서점 등. 가끔 이 꽃집에 대해서 꽃집은 비자유업종 아닙니까? 완제품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꽃집은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도매 쪽 같은 데서 물건을 띄어다가 오는 거예요. 꽃을 또는 완성된 화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셔서 뭐 장미 50송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약간 커트 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거지, 꽃집에서 꽃이나 어떤 그 뭐 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키웁니까? 비닐하우스. 외곽에, 수도권 외곽에 많이 있죠. 네. 거기에서 갖고 와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원하면 그대로 파는 거예요. 화분이 형들에서 화분채 통째로. 그러니까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에 속해서 이 꽃집도 자유업종입니다. 자, 비자유업종 다시 한번 볼까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외에 신고, 등록, 허가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 우리 중개업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음식, 휴게음식, 단란 쭉 있습니다.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태권도장, 중개사무소 등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은 잡았습니다. 아, 세부 용도는 업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업종은 비자유업종과 자유업종으로 구분하는구나. 비자유업종은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고, 자유업종은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이구나. 그러면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유업종을 중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구분했습니다. 자, 이제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구분하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부분은 자유업종에 해당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유업종일까? 비자유업종일까? 볼까요? 자, 무인 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요새 갈수록 무인, 죄송합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영업장이 많이 생기고 있죠.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세탁소도 있고. 자, 보시면 무인 카페가 있고요. 여기는 성인 용품점이 있네요. 얘도 무인입니다. 무인 자판기. 자, 하나는 자유업종이고 하나는 비자유업종입니다. 어떤 게 자유일까요?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자유업종이다. 그러면 카페 이 안에 커피가 있죠. 커피 이렇게 물로 끓이고 거기에 커피 뭐 가루 같은 거 넣어서 뭐돈 내고 저쩌고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 성인용품점은 완전히 완성된 어떤 제품들을 그냥 그 이렇게 칸막이 안에 쫙 넣어놓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금액을 결제를 하면 그 물건이 툭 떨어져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나름대로 커피 같은 것을 약간 뭐 라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사람이 커피를 조제해 주지는 조제? 그건 약인데 사람이 커피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진 않지만 여기는 먹는 곳이고요. 여기는 완성된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잠깐 바꿔보면 이 성인용품 무인 자판기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자유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성인용품점을 갖다가 주택가 인근, 아파트 뭐 근처에다가 임대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 그 분유회나 이런 데서 뭐 맘카페 같은 데서 난리 나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염두에 둬야 되겠고, 이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은 어떤 게 완제품이냐면 커피 믹스가 완제품이에요. 이렇게 우리 믹스 이렇게 통으로 사서 물 먹으려고 타서 먹는 거. 근데 이 카페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자유업종이고, 비자유업종 중에서 이러한 카페는 무인이라도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자, 조금 개념이 잡히셨나요?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이미 제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현업 중개사님들 중에서.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상가하고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에 살면서 그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상가들이 쫙 있어요. 자, 1층 상가들 한번 볼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출입구 정문 쪽에 단지 내 상가가 쫙 있습니다. 그 단지 내 상가 1층을 생각해 보세요. 코너 자리에 편의점이 있네요. 자, 편의점 자유 비자유 자유업종 일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옆에 중개업소 비자유업종, 그 옆에 중개업소 또 하나 있네. 비자유업종, 등록해야 되는 비자유업종, 그 옆에 고봉민 김밥이 있네. 자, 완제품 판매하나요? 요리하나요? 요리하죠. 비자유업종 신고를 해야 되는, 다 구분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옆에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 완제품 판매하나요? 완제품은 가발입니다. 역시 비자유업종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해야 되는 미용실. 그 옆에 치맥집이 있네. 배달도 하는 치킨 맥주. 완제품 판매하나요? 아니죠. 술도 팔고, 주류도 팔고, 치킨도 튀기고, 먹는 거. 비자유업종. 그 옆에 아파트 입주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구점이 있네요. 완제품 판매하는 소매업종이기 때문에 자유업종. 자, 제일 끝에, 1층 상가 제일 끝에 세탁소가 있네요. 자, 완제품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네. 비자유업종 세탁소. 자, 조금 구분이 됩니까? 자, 그 단지 내 상가 2층을 보겠습니다. 2층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네요. 자, 완제품을 판매합니까? 합니까? 아니죠. 비자유업종. 태권도장 있네요. 비자유업종. 그 옆에 소아과가 있네요.
비자유업종. 교습, 보습학원이 있네요. 비자유업종. 구분되시죠? 일정 부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앞에 있는 상가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만 쭉 훑어봐도 이제 자유업종하고 비자유업종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가를 중개할 때 정말로 중요합니다.